자, 이번에는 안심운송특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례보상사고 확장담보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안심운송특약 중에서 이건데, 지금 면책사유, 보통 약간 면책사유 11, 12, 13, 14, 15에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면책사유가 나오죠. 덮어자 콘초 이 5대 면책사유. 저는 이제 5대 면책사유로 한 얘기가 덮어자 콘초를 이 덮어자 콘초 면책사유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고 나중에 보면 이제 사례를 하게 되는데 사례도 순전 여기에 대한 질문이 많더라 하는 그런 실제 그 분쟁도 여기가 제일 많고요. 덮어자 콘초 5가지죠. 이 덮어자 콘초 중에서 여기 코는 특약으로 안 되고요. 여기는 안 되고 이네 개는 안심운송 특약에서 되는데 여기는 이제 뒤에서 나오고 여기 초과적재 면책 그러니까 덮개 포장 불완전 그러니까 자물간 접촉 그다음에 콘 미착 그다음에 초과적재인데 이 초과적재 면책을 보상해 주는 것이 바로 비례 보상 확장 담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덮어자 콘초 중에서 이제 초과적재와 관련된 부분을 추가로 보상해주는 비례 보상 사고 확장 담보 보겠습니다. 비례 보상 사고 확장 담보는 일단은 초과적재는 면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통 약관에서는 초과적재 면책, 초과적재를 면책하겠다는 면책인데 이것을 보상을 하겠다. 특약에서는. 이게 보통 약관. 보통 약관에서는 면책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보상을 하겠다는 건데, 보상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초과 적재 자체는 면책인데, 여기에서는 보상을 하긴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운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허가받은 내용과 범위 내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특약에서는.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나면 무조건 면책.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나면 면책.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는 부책. 근데 만약 허가받지 않으면은 그것은 이거나 이거나 똑같아요. 둘다 면책이에요. 둘다 면책. 허가받으면 여기는 부책, 여기는 뭐예요? 허가받으면 최소한 비례보상은 되는 거죠. 비례보상. 비례보상, 여기는 전액보상. 이렇게 되는 거고, 허가받지 않으면 둘다 면책. 그러니까 사실상 보상 범위가 그렇게 넓어진 건 아니죠. 넓어진 건 넓어진 거지만 엄청나게 넓어진 건 아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허가받은 범위 내니까. 아까 다시 얘기해 허가받은 범위 내는 여기는 뭐예요? 보상. 여기는 뭐예요? 비례보상이잖아요. 초과적재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초과적재는 높이, 그죠? 그 다음에, 앞뒤 길이, 그 다음에 폭, 너비죠? 그 다음에 중량.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량, 길이, 너비, 높이. 네 가지죠? 중량, 길이, 너비, 높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적재 중량, 이것은 적재 용량.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약도 반드시 허가 범위 내에서 운행했을 때만 보상한다. 이게 핵심 키 포인트가 됩니다. 초과적재의 기준은